평범한 고3 교실. 생기부야? 어, 쌤한테 뽑아달라고 했어. 상담 전에 미리 보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너도 미리 뽑아봐. 유리야, 너 2학년 때 행책 뭐라고 써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 거 궁금한데 좀 보여주면 안 돼? 야, 누가 생기부를 보여주냐? 너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 네 생기부는 안 궁금해. 유리께 궁금하지. 그리고 좀 친하니까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 에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야, 우진아. 적당히 나대. 급 살벌해지는 분위기. 유리한테 빌붙어서 깝치는 주제에. 야, 말이 좀 심하다. 이거 봐, 우진아 남자 은근 많아. 근데 왜 연애는 안 하실까? 아, 뭐 어장인가? 말해봐, 너가 그렇게 꼬리를 잘 친다며. 뭐? 세라의 입엔 칼날이.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화상을 입는다. 말해보라니까? 저런 애들 어떻게 꼬시는지? 양세라! 너네 계속 싸울 거면 나가서 좀 할래? 고3인데 서로 피해 좀 주지 말자. 내가 괜히 껴들었나? 그런데 유리까지. 진아야, 너 당분간 찬설이랑 도현이랑 같이 안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너도 설마 내가 쟤네 꼬신다고 생각해? 독서실에 진아가 오지 않자 신경이 쓰이는 유리. 소문 같은 건 신경 쓰지. 남자애들이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한 건 괜찮아? 유리는 과거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3년 전. 야야야야야야야. 미친, 진짜 안경 써도 대존잘 대존잘. 그 대존잘 신강욱. 너 얼마 전에 쟤한테 톡했다고 하지 않았어? 읽지도 않아. 야 유리야, 무슨 방법 없을까? 학원을 잠말 자는 재석을 어떻게 할까? 야, 넌 그렇게 고백을 많이 받으면서 좀 소연이 좀 도와줘라. 얘는 가만히 보면 은근히 지밖에 모른다니까. 또 우리 유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유리와 소유는 절친. 완전 웃겨. 이 친구는 뭔가 부러운 듯. 어? 나 늦었다. 나 학원 가봐야 돼서 나 먼저 갈게. 내일 봐. 뭘 그렇게 재밌게 봤어? 이게 좀 완전 웃겨. 어? 누구야? 아, 또 우리 명언 중 인기녀 한유리를 누가 팔로우 했을라나. 오마이갓. 미친! 지금 신강욱이 너 팔로우한 거야? 나도 몰라. 갑자기 뭐지? 너 신강욱한테 관심 있지? 아, 무슨 소리야. 소윤이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괜한 소리 하지 마. 근데 솔직히 잘생기긴 했잖아. 솔직히? 솔직히. 잘생기긴 했지. 봐봐. 야, 언니가 숨겨줄게. 조용히 마팔 눌러. 아니야, 됐어, 정말로. 내일 봐. 응? 근데 유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수상한데. 다음날. 소연아, 어디 아파? 꺼지라고. 갑자기 뭔 상황? 걸레 같았나.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신강욱한테 꼬리치고 다닌다며. 무슨 소리야, 아니야. 너 어제 나한테 그랬잖아. 잘생겨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며. 이런 미친.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말만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다 말만 그렇게 하신 분이 마팔도 하고 그러셨구나. 마팔 안 했는데. 역시 너였구나. 더러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신강욱. 너가 왜 저런 소리를 들여야 하는데? 어제 나 왜 팔로우 했어?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이 상황은 유리를 더 난처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은 안다. 나 아직 할 말이 남았어. 한유리? 민재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베프가 좋아하던 남자 뺏었대. 헐, 너 남자에 한 장 있냐? 들었지? 넌 날 모른 척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 후로 유리는 은따를 당했고
동그라미 마을에서 세모는 가만히 있어도 눈에 잘 보였다. 모든 게 뾰족한 자신의 탓인 것 같았다.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나 학교 못 다니겠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세모는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다. 이사를 오게 되었던 것.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야, 한참 더 한참. 쟤도 어차피 100% 한유리한테 고백하기야. 부럽다, 한유리. 그때 떠오른 얼굴. 더러워. 그래서 달라지기로 했다.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 있어. 응? 야, 너 남자친구 있었어? 예전 학교부터 사귀었는데 지금 대학생이야. 세모는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다. 소문 틀린 거 하나 없네. 뭐? 절대로 튀어선 안 된다. 누구도 믿어선 안 된다. 따뜻한 인친과의 대화 중. 그렇겠죠? 갑자기 신세 한탄해서 미안해요. 하도 답답해서. 좋아. 오늘 하루 고마웠어. 우진아, 누나 나대지 않냐? 한율이랑 김도윤이 놀아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화장실에서 진아의 험담을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진아는 은따였던 것. 2학년이 되던 날 처음 본 한율이. 이뻐. 진짜 예쁘다. 율이야. 안녕. 혹시 여기 자리 있어? 아니. 아, 전혀 없어. 그렇게 친해진 유리는 완전 핵인싸. 유리 언니, 이거 친구랑 같이 드세요. 유리야, 우리 왜 다른 반이야? 안녕, 난 우진아야. 너 얘기 많이 들었어, 세라야. 그래. 유리, 일단 저녁 같이 먹을까? 응, 그래. 내가 전화할게. 어. 애들이 왜 한발짝이라 부르는지 알겠어. 한발짝 고를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이야? 그냥 동아리랑 학생이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많은 거지. 지금 너랑 제일 친한데. 진짜? 이거 어제 내 거 사면서 샀는데 나도 우정템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헐, 너무 귀여운데? 고마워. 예쁘고 인기 많은 유리와 절친이라니. 하지만 좋아요가 몇 개야? 존재감이 없는 나는 존재감이 큰 너와 자꾸 비교된다. 너 한율이랑 친해? 내 친구가 여소해달라는데 한율이 남친 있냐? 죄송한데 유리 누나 전번 좀 알 수 있을까요? 유리 누나가 패매를 안 읽어서요.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 없는 사람. 속상해. 그런데 여기 누가 더 좋아한다는데? 뭐? 3학년 2반 이응 지읒 이응 남친 있음? 얘는 누구? 오, 한율이 또 고백받아? 미안, 나는 이거 진아 선배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헐, 웬일이야? 얘가 너한테 고백한다는데?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좋아요, 너? 난 좀 빠져라. 좋아요. 알 수 없는 분노가. 진아는 이게 실화인지 믿어지지가 않음. 선물 받고 기분 좋은 진아. 유리야, 이거 봐. 귀엽지? 사귈 생각은 아니지? 고3이 연애 시작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너도 남자친구한테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다며? 유리 반응 왜 이럼? 나랑 너랑 같지가 않잖아. 이건 또 뭔 소리? 다음날. 야, 얘가 너 찾는다. 이거 마시면서 해요. 쟤 저러다 진짜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아, 절대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넌 왜?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진아라 그랬나? 걘 잘 되고 있냐? 아휴, 피곤해. 야, 한유리는? 아니, 저 자식이. 하니까 쳐다보고 있던데? 지한테 고백했던 놈이 지 친구한테 고백하고 있는데. 복수할 거야, 한율이. 지 배표 가지고 놀다 차버리면 지가 죄책감 들지 않겠냐? 아, 분노질하게 만드네. 아직도 행복해하는 진아. 고민하다. 딱
감이 옴. 한유리는 처음부터 알았던 거네. 고3도 밥은 먹어야죠. 나랑 저녁 먹고 공부해요. 나 저녁 좀 먹을게. 우진아 고백받았다고도 나대겠네. 아, 존나 보기 싫어. 한유리 학교에서 왜 기업에 앉은 거? 존나 노이해. 진아가 나 말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 너무 부탁을 해서. 그때 너 왜 우진아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뭘? 우진아한테 고백하네. 지난주에 너한테 차였다며. 저 불쌍한 애만 너 때문에 상처받게 생겼다고. 진아 저렇게까지 행복해하는데. 진아야, 걔 사실 나한테 고백했다 까인 애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걔네한테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 난 몰랐어. 내가 뭘 잘못했니 도대체? 너 때문이라고 한 거 사과할게. 미안해. 이거 어떡하냐. 다 들려. 가짜 고백일지도 모르고 들떠서 막 설레하니까 되게 웃겼겠다. 옆에 유리가 있는데 나 같은 게 보일 리가 없지. 누가 봐도 걔는 1등급이고 난 5등급인생인데 가끔 선생님 이름 헷갈리는 애, 언제 없어져도 아무도 눈치 못 차릴 존재감 없는 애, 그게 나라고. 상처가 깊어져버린 우진아. 나 없어지면 해밀고 전교생 1200명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내가 학교를 떠들썩하게 돌아다니면서 너 찾을 거니까. 내 친구 우진아 어딨냐고. 너는 너 자체로 매력이 있으니까. 알겠어? 딴 걸로 오지도 좀 말고. 누군가를 까려는 듯 서 있는 황세라. 제 7반 김현지 제 담임이랑 사귄다는 소문 도는 거 알아? 유명하잖아. 야, 제 생기부 잘 봐달라고 담임한테 꼬리 치잖아. 내가 연지 알아. 걔나 루머 퍼뜨리지 말자. 수많은 소문들이 학교를 떠돈다. 그때 진아 앞에. 너 쟤랑 계속 연락해? 사귈 거야? 저런 애랑 사귀기엔 내가 좀 아까워서. 비주얼도 내 스타일 아니고 성격도 별로더라고. 까기 본능 충만한 아이들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개멋있었다. 고맙다. 난 이제 진짜 너네들밖에 없다.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자. 어? 비밀 없는 사이. 그리고 교실로 돌아왔는데 시선이 싸.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한다. 민경호 공개적으로 차임. 외모 비하하면서 고백 깠다며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재미를 위해 과장이 보태지고. 맞아. 요즘 맨날 이찬솔 김도윤 양쪽에 끼고 다님. 합리화를 위해 거짓말이 더해지고. 우진아랑 왜 같이 다녀? 걔 어장 존나 심하다며. 너한테 빌붙어서 깝치는 듯. 자기가 너랑 같은 레벨인 줄 알고. 레벨 같은 게 어딨어. 네 절친 여우라며. 그런 거 아니야. 함부로 비난하고. 민경 쟤한테 까인 거야? 뭐야 별론데?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아픈 말들이 끊임없이 나를 저격한다. 고3 첫날부터 마음이 급한 우진아. 아, 졸려 죽겠는데 무슨 학교를 새벽부터 간다고. 굳이 같이 가겠다고 한 건 너야. 3년 만에 어? 딱 우리가 같은 반이 됐는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우리가 제일 먼저 왔을걸? 아닐걸. 역시 오바가 아니었음. 사람들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아야. 잠깐만. 세라? 뭔가 쎄한데? 고3이 뭐라고? 공부하는 기계다, 기계. 올해 11월에 받게 되는 너희들의 등급에 따라서 인생의 등급도 정해지는 거다. 쌤 너무 겁준다. 무섭게. 그래도 유리 너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아? 생기부가 20장이나 넘어가잖아. 헐. 아, 20장까진 아니고. 전교 1등 김대윤만 괴물인 줄 알았더니 괴물이 또 있었어. 아이, 나 전교 1등 아니라니까. 저기 은빈이가 진짜 전교 1등이야. 교과서를 100번씩 본다는 소문 있어. 넌 이번 방학 때도 대치동에 살았냐? 그렇지 뭐. 나름 노력 중이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 진아야. 그럼 독서실 같이 다닐까? 그럴까? 이제 집에 가야 할 텐데. 난 좀만 더 하다가. 새벽이 되자 정리 중인 우진아.
그런데 분위기가 얼마나 노력해야 최선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가온 학평날. 망했다. 그건 4번. 1번이랑 좀 헷갈리더라. 4번이구나. 너 끝까지 다 풀긴 했냐? 하지만 3번이 맞네. 진아가 맞아. 아 그래 그거 좀 어렵더라. 계속 무시당하고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노력은 비참해진다. 등급으로 나눠지는 3개. 김도윤이 맞겠지. 올해 11월에 받게 되는 너희들 등급에 따라서 너네 인생의 등급도 정해지는 거다.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순 있을까? 오늘 다들 뭐해? 우리 집에서 떡볶이나 먹을래? 나 우울해. 미안, 나 엄마가 앞에서 기다려서. 나는 오빠가 옆에서 기다린다면서. 얘 대학생 남친 있어? 1학년 때도 사귀었대. 대박이지. 아쉽게도 나도 안 된다. 체력 테스트 기록은 괜찮은데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록을 좀 더 끌어올려서 실기 반영 비율 높은 데로 한번 찾아보자. 그럼 저 체육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오, 꼬기. 그런데 우리 집은 1등급 돼지 아니면 취급도 안 해. 돼지가 등급이 있어요? 역시 때깔부터 1등급이라 다르네요. 잘 먹겠습니다. 1등급 꼬기. 한숨만. 어때, 돼지도 이제 1등급이야. 오늘 체대 입시학원 가서 체력 테스트 보고 왔는데 기록 괜찮대. 하긴 너 체육 시행 성적은 다 좋았지. 역시 선출 클래스 쩐다. 이젠 웹까지 등급으로 보여. 그럼 난 5등급? 정말 올해를 망치면 난 평생 5등급 인생을 살게 될까? 아 중간고사 잘 보면 되지. 과정이 중요한 거지. 안 그래? 과정을 누가 알아주냐? 누가 알아주긴. 내가 알아주지. 크리스타그램. 아, 그런 거 엄마 해봐. 뭐 담임 말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기계야? 우리도 인간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 됐네요. 찬솔의 제안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진아야 여기 앉아봐. 진설이처럼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안 바란다. 엄마는 그냥 네가 열심히만 했으면 좋겠어.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안 오르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엄마까지 몰라주다니 서운한 진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의 종류를 평가당하고 노력의 깊이를 의심받는다. 근데 꼭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더라도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을 거야. 한번 해볼까? 노력을 강요하는 건 때론 폭력처럼 느껴진다. 중2병인 줄. 고3입니다. 진아의 인스타를 본 누구? 따뜻한 글. 따뜻한 댓글에 프로필까지 설정.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왔어. 고3이 무슨 전학이야? 강제 전학. 신강욱입니다. 진짜 잘생겼다. 신강욱?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우리 조별 수행이니까 5명씩 자유롭게 모두만 구성해서 발표 준비하자. 아 쌤 조별 수행 힘들어요. 발표 3주 후야. 준비들 잘하고 파이팅! 말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안다. 야 조별까지 누구랑 할래? 누구랑 할까? 김도윤 어때? 어디 냅작을 땡! 한유리? 한유리 어때? 나랑 이찬서 도윤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 3학년 되더니 우리랑 쌩까냐? 미안해 유리야. 아니야 세라 제가 질투가 좀 심해. 신경 쓰지 마. 수영 같이 할 사람 아직 안 정했지? 뭐? 유리는 자꾸 강욱이 신경 쓰이는데. 너 점심도 굶었으니까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진짜? 응. 먹고 싶은 거 말만 해. 뭐 먹을 건데? 그게 왜 궁금해 네가. 야 같이 가야지 우리 옆에. 이찬솔 우진아한테 매달리는 거 봐. 진짜 우진아 꼬리 잘 친다더니. 야. 과연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 혹시 둘이 이미 뭐. 저게 진짜 이씨. 꼬리는 네가 치고 싶은가 본데. 좀 가르쳐줄까? 주제도 모르고 깝치는 게. 급 떨어져. 남 욕이나 하고 다니는 게 최악급 아니야? 야. 너 일진놀이 좀 그만해.
어디서 그지 같은 애 자꾸 지랄이야! 아 진짜 씨. 적당히 좀 하자 황세라. 우진아 너도 그만해. 성적과 미래, 친구, 연애까지 세상의 모든 고민을 안고 사는 고3이라는 시기. 미안, 너무 시끄러웠지. 난 그냥 공부 방해돼서 조용히 하라고 한 것뿐이야. 아까 황세라한테 진짜 맞는 줄. 저런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너 공부나 해. 어차피 남 얘기 좋아하는 애들은 아무한테나 저래. 소문은 금방 지나갈 거고. 어차피 남 얘기 좋아하는 애들은 아무한테나 저래. 소문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아, 서음이 개멋있어. 포스터. 아, 나 아까 심쿵했잖아. 심쿵할 것도 많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뒤통수 때리는 순간들마다 버텨왔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기억 안 나? 유리 남친. 무슨 대학생이 차가 있어. 아 진짜 오지라. 어쩌면 진심은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에 면죄부를 제공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수능 100일 전 사라진 전교 1등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17년 베스트셀러 1위로 큰 관심을 받았던 원작을 드라마로 재구성한 TVN The Story 언어의 온도 우리의 19이었습니다. 진심을 외면당하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세모는 구르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미 완전한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꾹!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